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 엑시노스, 구글과 협력으로 맞춤형 엑시노스 개발, 시스템 반도체 1위 앞으로 영역의 확장까지 노린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희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 됐어요. 이게 엑시노스라는 그 모바일용 AP라고 부르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이게 다 포함이 된 시스템 온 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엑시노스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퀄컴에 비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반대 청원까지 일어났는데 포기하지 않은 삼성입니다. 지금 해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일부 지역에서, 특히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 S20에 사용하는 엑시노스 990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경쟁사, 말하자면 퀄컴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갤럭시 S20 카메라 센서에도 삼성전자의 아이소셀이 아닌 소니의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카메라 센서도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1만 화소가 넘는 그 화소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지난 20일 날 우리에게 성능이 못한 엑시노스 폰을 그만 팔아라 라고 하면서 Stop selling us inferior Exynos phones 라고 이렇게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청원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7시 현재 이 청원에는 약 4만 1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은 5만 건을 목표로 해서 청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5만 건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중이죠. 앞서 지난 3월 15일 날 해외 IT 매체인 노트북 체크는 긱벤치 지수가 있거든요. 긱벤치에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990이 퀄컴 스냅드래곤 865보다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노트북 체크는 이런 단순한 성능 비교는 중요하지 않고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엑시노스 990은 스냅드래곤 865보다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체크에 따르면 엑시노스 990은 SP 신트에서 약 13와트당 13.0 전력 비율에서 최고 성능을 제공을 했지만 스냅드래곤 865에서는 와트당 19.6의 지역에서 값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해 출시된 스냅드래곤 855보다 더 떨어지는 값이에요. 보시면 스냅드래곤 990과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3.6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65는 19.6. 그 전에 출시됐던 855보다도 떨어지는 값이 지금 나와 있어요. 벌써 15고, 여기는 13이고, 16.9. 말하자면, 지난해 출시됐던 스냅드래곤 855보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865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엑시노스 90을 쓰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횟수가 중요해요. 2016년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더 앞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엑시노스 8910을 내놓으면서 스냅드래곤에게 밀리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스냅드래곤 CPU 아키텍처 사이즈가 스냅드래곤보다 커졌지만 실사용 환경에서 스냅드래곤 845보다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 처리 능력이 좀 떨어져요. 지난해 상반기 스냅드래곤 855, 엑시노스 9820이 격돌한 상황에서도 구도는 거의 이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에서 스냅드래곤을 쓰지 마라, 뭐 삼성 제품은 좋긴 하지만 스냅드래곤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반대를 뛰어넘어서 이번에 구글과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구글과 협력으로 구글 맞춤형 엑시노스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형이에요. 구글 맞춤형 딱 맞춰서. 그래서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약간 빼고 구글이 원하는 맞춤형 엑시노스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최근 논란이 빚어온 엑시노스 칩셋을 구글 맞춤형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샘 모바일은 9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은 최근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죠. 그러나 삼성은 엑시노스 칩셋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중요한 사건이 되고 5G 칩이 돼가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기기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포기할 의향은 전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구글 맞춤형 칩셋을 만들어내는 게 구글과 협력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구글이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에 최적한 칩으로 재설계하고 차세대 제품으로 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했죠. 삼성 자체의 그런 칩 설계가 아닌 다른 그 구글 맞춤 칩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했던 게 몽구스 프로젝트 포기, 그리고 ARM CPU 채택,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AMD의 GPU 채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도 11월 5일에 독자 CPU 코어 개발 프로젝트인 몽구스를 중단했어요. 이 몽구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AMD에서 왔는데요. 특히 퀄컴이 AMD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AMD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CPU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ARM, ARM이라고도 부르는 여기에 CPU도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GPU도 설계도가 있는데, 특히 GPU가 퀄컴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몽고스 프로젝트는 삼성 독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ARM에서 IP를 받아서 지적재산권을 사서 스스로 많은 것을 손을 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여전히 IP를 ARM에서 구입을 하지만, 단순히 그 팩터만 좀 바꿔서 좋게 그딱 맞는 입장으로 선택해 나간다고 지금 바꿨고, 그리고 GPU 부분은 나비, 지금 나비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나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PU를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차세대 엑시노스 프로젝트에서는 몽구스 CPU 코어를 ARM CPU 코어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CPU 성능이 일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그 구글과 협력했던 그 CPU는 지금 ARM에서 나온 최신 CPU 코어를 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큰 그림을 그리는 엑시노스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구글과 한꺼번에 일을 하면서 구글의 등에 올라타게 된 엑시노스 So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칩셋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몽구스 프로젝트 포기로 인해서 지진했던 CPU 개발을 ARM CPU를 통해서 개선을 할 것이고, 구글과 손잡고 맞춤형 엑시노스 칩셋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맞춤형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이르면 올해 구글에 의해서 출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이 제품은 엑시노스 990이 8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것과는 다르게 7나노 공정을 뛰어넘는 5나노 LPE 공정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이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엑시노스 990은 8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7나노 공정에서 보통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은 5나노 공정에 대해서 제작이 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신공법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구글의 스펙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가 빠졌어요. 엑시노스 옥타코 프로세서 두 개의 코텍스 A78 CPU코,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헤라클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최신 버전이고, 두 개의 코텍스 A76 CPU코, 네 개의 코텍스 A55 CPU코, 이렇게 해서 빠른 CPU도 필요하고 느린 CPU도 필요한데, 이것을 맞춰서 서로 분리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CPU를 만들 것이다, 특히 SoC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구글이 자체 개발한 비주얼 코어, ISP, 그리고 MPU. MPU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MPU를 통해서 다중 개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M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삼성의 ISP 제외, 그리고 MPU 제외, 구글이 개발했던 ISP, MPU를 사용해서 지금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안정화를 좀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서로의 니즈가 맞은 삼성 구글의 협력입니다. 지금 구글이 협력을 통해서 애플과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은 일단 다양한 협력사와 일하고 싶어 해요.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지난해 구글이 스마트폰과 서버형 칩셋을 자체 개발하고 인텔이나 퀄컴 등 칩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브로드컴은 아시죠? 인텔, 엔비디아는 GPU, 그리고 퀄컴의 칩 디자이너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인도의 벵갈루루에 16명의 기술자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고, 인도가 IT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서 이 구성된 팀을 만들었고, 특히 화웨이가 이렇게 되죠. 화웨이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HMS라고 있는데요. 구글 모바일 시스템의 대항마입니다. 여기도 인도에서 기술자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IT의 강국이고, 이 IT의 강국의 힘을 통해서 구글도 그리고 화웨이도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인원들을 인도에서 고용할 계획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글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맞춤형 엑시노스 칩셋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어서 이것을 만들면 삼성전자에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통하면 TSMC에, 그리고 퀄컴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TSMC에 제공하지 않아도 될 기술들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구글과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셋의 협력의 의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안정된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 확보입니다. 삼성과 구글의 맞춤형 칩셋의 개발로
다양한 구글 제품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서버, 크롬 OS 기반으로 한 노트북인 크롬북이 지금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엑시노스 브랜드의 신뢰성 개선입니다. 구글은 일단 업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특히 안드로이드 개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데 뭐 이게 크롬 OS 이렇게 되죠. 장악하고 있어서 모바일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스마트 스피커, AR 등 다양한 미래 IT의 개발도 앞장서고 있는데 이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하면 브랜드 제고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 구글의 협력으로 탄생한 엑시노스 칩셋을 통해서 엑시노스 브랜드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소외 예상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는 TSMC와 미세화 공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특히 5나노에서는 고객을 유치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퀄컴 이번에 유치했죠. 그런데 지금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갔는데 이번에 이게 유치가 될 겁니다. 유치가 되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5나노 공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소외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 엑시노스 제품은 안정적인 고객사의 유치로 더욱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득이 있어요. 다른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 유치가 있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어요. 이번 구글용 반도체 개발로 다른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들을 끌어들이는데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제품들 커스터마이징, 그 구글에 딱 맞는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런 주문을 받아서 주문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은 올해 초에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 안에 커스텀 SoC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커스텀이라는 것은 고객사들이 원하는 만큼 이게 조정을 해주겠다, 설계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설계가 여기서 된다면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즉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즈 설계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팀을 또한 오큘러스 라인업에서 페이스북 AR, VR 제품에 의한 칩셋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 커스텀 SoC 팀은 현재 삼성 LSI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군에서 30명 내외가 지금 멤버가 모여 있지만 앞으로 조직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새 팀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삼성이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스템 사업부로 도약하겠다라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과 구글이 한꺼번에 협력해서 엑시노스의 새 제품, 구글 맞춤형, 특히 안드로이드 맞춤형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에 맞추는 이런 SoC를 시스템 원칩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한벌 앞선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논란까지 지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